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수리하고 있는 얘기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홈의 실동에서 보내주셨어요. 이제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약 한 12년 된 오래된 기계입니다. 이 기계에 미싱 수리점에 이제 맡기셨는데 한 달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보내주셨어요. 이 수리점에 이런 부품들이 보통 없습니다. 이걸 이제 하축 기어라 그러는데요. 요거는 로우샤프트 기어라 그럽니다. 여기 하축 요 부분에 끼어져 있는 기어예요. 근데 실이 엉켰을 때 강제로 이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던 기계인데 강제로 이 돌면은 이 기어에 그렇게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중에 없어요. 저는 이런 기어 전 세계 기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어를 빼서 교체를 해드리는 겁니다. 이제 미싱 수리점포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모두 구비할 수가 없는 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죠.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기계를 찾아가지고 수원에서 저한테 수리를 가능하겠냐고 해서 보내주셨던 이런 기계입니다. 근데 이 기어를 이분 저 기술자분이 기어를 빼는 것까지는 뺐는데 기어를 빼는 관계에 이쪽 셔틀 레이스 부분하고 이 모두 다 건드려 놨어요. 이거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각도가 맞지 않으면은 박음질이 되지를 않습니다. 이 기어를 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. 이게 모든 각도가 맞아줘야 되고요.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좌측 요 부분을 풀러서 이 가마를 지켜 올려서 바늘대하고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복잡한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업용 미싱 수리하시던 분들이 가정용을 손을 잘 못 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기어박스 수리를 했고 교체를 했고 박음질이 잘 되는가를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. 진작에 보내셨으면 빨리 속히 되는 건데 이거를 재봉틀 공업용 하는 데서는요, 사실 가정용을 수리를 잘 못합니다.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안 돼요. 이쪽이 제일 긴 나사가 이쪽에 맞는 겁니다. 우선 나사를 하나씩만 잠궈놓고 박음질이 잘 되는가를 확인한 뒤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기계입니다. 이게 한두 차례 이런 식으로 손을 본다면 기계 수명도 단축되고요. 모든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. 이 기계들 요즘에 문제가 많네요. 여기 오는 기계들이 어떻게 미싱 가게에 다 거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. 미싱 가게에 거쳐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대놔서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. 요즘에 이제 북실을 감는다 그러죠. 이렇게 북실을 감아서 빼내주고 이걸 북토리라 그러죠. 이렇게 자, 이 큰 실 사용하는 방법.
이 많은 분들이 큰 실을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. 큰 실은 뒤에다 내려놓으세요. 이렇게 보면 실패 꽂는데 안쪽 면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. 이 구멍이 있죠, 홀이. 이 홀을 통과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실 안내대, 큰 실 안내대가 되는 거예요. 1번, 2번, 3번. 여기다가 큰 실을 꼽으려 하지 마세요. 실이 나오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, 자동으로 실을 끼워주는 거. 이분은 한 달 동안 기계를 보관하는 바람에 사용도 못 해보고 결국은 또 수리를 못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 뒤에 찾아서 보내는 관계로 뭐 시일이 많이 흘렀죠. 그 다음에 기계가 원래 새 기계와 상태가 다릅니다.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틀어서 만져놓으면은 그래도 다행이에요. 네. 거의 제자리를 찾아갔네요. 요거는 이제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. 땀수 넓게 할 거냐, 촘촘하게 할 거냐.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 폭을 얘기하는 거고. 그러니까 비에 놨을 때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 촘촘하게 3mm, 4mm, 5mm 넓게 할 거냐, 촘촘하게 할 거냐 이걸 뜻하는 거고요. D. 이 바느질 패턴 모양대로 각종 기능들이 돼서 나오고, 더 중요한 건 특수 SS, 특수 바금, 그래서 오버로. 요 가장자리에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오버록 스티치까지 잘 돼서 나오네요. 예, 다행입니다. 기어박스가 손상된 기어박스를 성공적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. 예,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로 보내지는 약 한 13년 세월이 흐른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419S 기업 교체로 인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오래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